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화에서 찾아볼게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지 5년 차 커플의 언택트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죠. 롱디. 현실 연애 모든 것을 알려줄 두 배우 모셨습니다. 장동윤 씨, 박윤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최파타 출연은 처음이죠? 예. 네. 와, 우리 동윤 씨는 진짜 얼굴이 너무 작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좋지? 아니요, 전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럼 얼굴이 너무 작은 우리 동윤 씨부터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영화 저기 롱디에서 도화로 연기한 배우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윤아. 안녕하세요. 영화 롱디에서 김태인 역할을 맡은 박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두 분 모두 최파타에 처음 나오시는 건데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TV에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희 씨는 녹두전에서.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꽤 그런 사깟 사극이니까. 예, 그런 게 잘 어울려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 네.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선배님이 굉장히 칭찬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래요. 아니 뭐 그런 게 예, 네. 듣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윤아 씨는 스카이캐슬에서. 아, 감사합니다. 와, 그때가 벌써 꽤 지났죠 이제? 엄청 오래됐죠. 네, 4년 전? 네. 아직도 사람들이 스카이캐슬 얘기 많이 하죠. 당연하죠. 그거 네. 없으면은 안 돼가지고. 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데 좀 긴장되세요? 아니면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편하네요? 지금 라디오가 아예 처음인 상태여가지고 예. 좀 긴장한 상태로 왔는데 지금 딱 오니까 괜찮아요? 네, 예. 약간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 모습 볼 수 있으니까 예. 네. 예. 김혜빈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동윤 씨가 모니터에 있는 거 좀 읽어볼까요? 목소리 네.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김혜빈 씨가 동윤 씨 조선을 놓고 녹두전에서는 여장 선비로 오아시스에서는 순애보 넘치는 역할로 제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롱디에서는 사냥꾼 훈남 사랑꾼 제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은 예. 여유롭고 사랑꾼 훈남 남친 역을 맡으셨던데 왜 현실에서는 동윤 씨 같은 남자가 없는 거죠라고 하시네요. 우리 아까 도화 그 극 예, 중의 이름이 이도화입니다.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극 중의 이름이 예. 예. 동윤 씨가 그 여장 예. 그 선비로 예 맞아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뭐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격은 예. 완전 남자 같은데. 예. 어때요 본인 성격? 그러니까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이제 여성스럽다 이런 성격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상남자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굳이 뭐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면모에 좀 털털하고 뭐 상처 잘 안 받고 뭐 어디 다치고 이런데 이제 무덤하니까 상남자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구나. 예. 그래요. 반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 근데 완전 딱 예. 그래 상처 나도 뭐 안 아파 뭐 이런 스타일. 워낙에 이제 뭐 촬영 액션 하다 보면 네, 막 긁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괜찮아요? 예. 아, 예. 우리 윤아 씨는 어때요? 성격이? 제 성격이요? 예. 저는 뭐 거의 남자라고 보시면. 그래. 아 진짜 털털해요 근데. 정말. 예. 엄청 털털해가지고. 오빠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무도도 뭐 신경 안 쓰고 뭐 넘어져도 아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저도 털털한 편인 것 같아요. 사랑할 땐 어떻게 변하는지. 사랑할 때요? 예. 애교쟁이가 아닐까. 애교쟁이 맞죠. 다르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 통희 씨는 사랑할 때요?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변해요? 저 롱디 말고 지금 예. 아직 영화 얘기 아니에요. 장동윤은 지고지순합니다. 아 지고지순. 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고. 예. 좀 짝사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돌직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 그렇겠네. 예. 불도저, 불도저. 예, 불도저. 예. 그러면 그래서 만약 거절당해도 상처 별로 안 받는. 그냥 아,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아, 예. 기분 나쁘다. 예. 어. 저는 상처 받네. 아니, 그 이제 가능성이 없으면 도전을 안 해요. 아, 그렇죠. 우리 좀, 모두 좀 예, 예, 어느 눈치 정도 좀 보고, 어. 어. 그러니까 거의 거절당한 적은 없다. 그렇죠? 예스. 예. 예스. 좋아요. 그 오아시스에서는 순애보 넘치는 역할로 예. 제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김혜빈 씨 얘기였고 예. 이선영 씨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예. 스카이캐슬의 차세리 유나 씨 맞죠? 이번에 민트색으로 염색한 거 보고 몰라뵀습니다. 네, 박이나 봤습니다. 아. 좀 힙하게 꾸며봤는데 예. 좀 괜찮나요? 그래도 그 민트색이 너무 네. 잘 어울리는데 아, 그게 그래요? 약간 색깔이 빠진 거예요? 어, 맞아요. 워낙 예. 네네네,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질 때가 더 예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좀 뭔가 더 연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롱디에서는? 네. 블랙. 빠르,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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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이거 레이니 님이 또 사연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여러분 두 분께 이제 시키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 예. 맞습니다. 예. 깊은 뜻이. 불편하면 제가 하고요. 전혀요. 네. 자, 레이니 님은 장동현 배우님, 말레이시아 팬입니다. 반가워요. SBS 라디오에서 오랜만이네요. 영화 롱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친 도하 매력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 말레이시아 팬에게 답. 롱디를 말레이시아에서 볼 수 있는 건지는 잘 제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꼭 한국에 와서 보셔도 되고 예. 좋은 영화니까 말레이시아 분들에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레이니 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롱디 홍보 네. 전담하시는 걸로. 하이 레이니, 땡큐 레이니. 하이 레이니, 땡큐. So much. 자, 매력 넘치는 두 분이 이렇게 매력 넘치는 두 분이 이렇게 털털하신다는 두 분이 이렇게 성격 좋은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화 롱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요즘은 이제 수요일에 개봉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목요일날 개봉을 많이 했다가 그 전에는 금요일날 개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수요일이야. 수, 목, 금, 토, 일. 네, 딱 이제 딱 기다려요. 그렇죠? 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좀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 저쪽에는 이제 두 분의 롱디 포스터가 있는데 30을 앞두고 있는 이제 사회 초년생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떨어져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서로의 갈등과 감정들이 보여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할 만한 소재로 네. 그려진 이제 청춘 연애물입니다. 그야말로 현실 연애. 예,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은하 씨는 일단은 예. 제 캐릭터가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여가지고 모든 분들이 보실 때 공감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연애 스타일이나 그런지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롱디를 하시든 안 하시든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롱디 정말 장거리 커플 사실 물론 더 절절할 수 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사이에서 편한 것도 있고 롱디가 그렇죠? 그렇죠. 가끔은 예 편한 것도 예. 있다가 가끔은 너무 아쉽고 나 지금 너무 옆에 있었으면 하는데 옆에 없으면 짜증도 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하여튼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동현 씨는 취업 후 사랑과 일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도화 역을 맡았고 예. 유나 씨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싱어송라이터. 맞습니다. 태인이요. 그럼 노래도 하네요. 당연하죠. 제가. 노래 원래 잘해요? 제가 좀 아이돌 연습생이었었어가지고 예. 조금 연습했습니다. 댄스 엄청 잘 칠 것 같아. 저 그때 춤으로 전공을 했었어요. 그 동일 씨 이제 알았어요? 춤은 몰랐어요. 노래는 그래?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예 우리 그 저기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 같이 나오는 다른 배우 있거든요. 네. 노래방 한번 간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노래 잘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깜짝 놀랐는데.
춤까지 잘 추는 줄은 네. 몰랐습니다. 우리 도윤진 리액션이 아저씨 같아. 맞아요. 아, 저 좀 아저씨 아저씨예요. 같아요. 네, 좀 바이브가 그렇습니다. 와, 매력 있네요. 예. 그런 이제 두 사람이 사귄 지 5년 만에 갑자기 롱딜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건데, 사실 사귄 지 5년이 되면 예. 굉장히 이제 가깝잖아요. 거의 예. 막. 그런데 갑자기 롱딜 하게 됐어. 네. 이거는 설렘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족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편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왜 필요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그러면 연애 얘기부터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요즘 20대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을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도화와 태인이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더 공감이 갔던 이야기는 어떤 에피소드였어요? 어떤? 아, 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5년 차 연애가 되면 좀 편해지고 굉장히 설렘이 좀 사라진다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연애할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애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낯설음과 거부감이 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뭐 설렘이 사라지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애정이 점점 더 커져서 그 5년 있다가 떨어지면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막 좋은 점은 이제 뭐 혼자 있어서 좋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떨어져서 막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정말 내 반쪽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도화가 극 중에서도 실제로 떨어지는 걸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예, 예. 그 태인이한테 매달려서 안 가면 안 되냐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공감이 맞았구나. 되더라고요. 근데 예. 그럴 수 있네. 예. 사실 5년이면 그래요. 설레임은 좀 없을 수 있어도 너무나 내 반쪽이고 더 깊이는 더 있죠. 네. 근데 이제 도화도 그렇지만 우리 윤아 씨도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인이는 약간 사랑보다 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좀 현실 사이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가지고 떠난 것도 태인이었거든요. 롱딜을 예. 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또. 예. 네. 현실적으로 네. 어떤 자아성취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화가 또 뭐 풍족하게 경제 상황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태인이 힘들었으니까. 네. 김진경 씨가 네. 네 예고편 봤습니다. 근데 롱디 커플을 앞두고 태인이는 담담한데 도화가 엉엉 울더라고요. 완전 여친밖에 모르는 순정파던데 동윤 씨 실제 성격과 비교해봤을 때 닮은 점이 많은 캐릭터인가요? 우리 도화처럼 실제로 동윤 씨가 눈물이 많은 편이라고요. 점점 제가 이제 과거보다 점점 더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 와, 그것도 반전이다. 옛날에는 오히려 별로 이렇게 어떤 감격스러운 걸 보고 해도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좀 눈물이 많아진 것 같고 그게 점점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네. 드라마하거나 영화 연기할 때는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예, 네, 그것도 실제로 좀 막 슬픔에 좀 이입이 잘 되고 예, 네, 예.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요, 선배님? 아니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예, 순수해서. 아무래도 예. 그리고 요즘은 뭐 남자가 뭐 흘리지 말아야 될 거 눈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감정 표현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태인이 네. 유나는 반면 눈물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굳건한 성격이어서 예. 왜 울지 약간 이런 식 울어도 왜 울지 이 생각하고. 근데 또 네. 우리 이제 동윤 씨 같은 이제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인데 좀 슬픈 일보다는. 울컥 감동하는 포인트에 난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 예. 감동 예.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거 유기견 뭐 이런 맞아, 이런 맞아. 거에 엄청 울거든요. 따뜻한 일. 예예 예. 따뜻한 일 막 이런 거는 막 이렇게. 그거는 이건데 저는 울 때가 약간 화날 때. 분할 때. 네.
어. 말을 못하니까. 그래, 그럴 때도 막 그럴 때 눈물이 나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박연아 씨 그렇게 화내면. 어, 안 되겠습니다. 부들 부들 부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2부에서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눠볼 거예요. 윤아 씨의 극중 역할이죠. 태인이가 부른 롱디. 뭐야? 요 롱디 들으면서 두 분에게 궁금한 뭐 질문 또 혹은 목격담 혹시 있을까 미담. 네,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나 꼭 듣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롱디 들어볼게요. 짜릿한 라디오 본다 팬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조정의 파워 나는 전 하늘에 파워 멈출 수 없는 이 기분 파워 이 시대에 오늘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에서 영화 롱디의 귀여운 핫해 커플 핫해 장동윤 씨, 박윤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아직 활짝 열려 있으니까 두 분 보시고요. 1부 끝곡으로 이제 윤아 씨가 부는 롱디 네 들었는데 오 벌써 딱 안정적이고 딱 가수예요 가수. 네, 네. 감사합니다. 김성님 씨가 첫 소절에서 벌써 설레임 가득하네요. 윤주희님? 세상에 윤아 씨를 가요계에 뺏길 뻔했네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연기해줘서 고마워요. 롱디 대박나자. 아자아자. 아, 가요계 진출 지금 하셔야겠어요. 다 좀. 아니 근데 아이돌 네.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연기로 아시게 된 거예요? 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 정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네. 춤도 잘 추고 네. 본인이 또 춤 잘 춘다고. 그때 노래 못 불렀어요. 그때는 못 불렀어? 네. 너무 못 불렀는데 지금 좀 그나마 나아진 거거든요. 아까는 그때는 이제 춤, 네. 네, 그때는. 춤 전공이니까.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완전 아이돌처럼 하고 네. 오셨잖아요. 네. 라디오 롱디 홍보 위해서. 아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롱디도. 그러면. 지금 우리 동윤 씨는 아니 뭐 염색만 하면 아이돌이에요? 그러면 아, 동윤 씨도 네. 좀 하지. 저도 그러면은 예. 극 중에서 아이돌 예. 역할을 하면 예. 그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춤이랑 노래는 못 해요, 제가. 아, 네, 못 하더라고요. 아니, 여지껏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지껏 살면서 그럼 한 번 염색해 본 적 없어요? 염색이요? 예. 염색해 본 적 아, 극 중에서 이제 해서 한 적 있어요. 예. 탈색도 안 해 봤고. 그게 탈색이었나 모르겠어요. 저 탈색과 염색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예. 탈색을 먼저 하고 염색하는 거죠. 맞아, 맞아요. 컬러 잘 나오게. 그냥 염색은 하면 안 되나요? 잘 이제 머리가 까마니까 잘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해봤구나.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역할을 위해서라면 그쵸 확 바뀌는 거죠. 예. 평소에는 전혀 해보고 싶은 생각 없었고. 할 생각 없습니다. 예. 검은 머리가. 특히 잘... 아이돌 같은 느낌 나오는데. 같이 민트색으로 해요. 민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동윤 씨 캐릭터가 대박이네요. 네. 자 8298님이 롱디 예고 보면 영화 둘의 영상 통화나 인스타 속 화면이 많이 나오던데 내가 같이 통화하는 느낌이 나서 같이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서 새롭더라고요. 새로운 로맨스 영화 롱디 대박길 걷기를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롱디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스크린 라이프라고 들었는데 이 스크린 라이프가 뭔지 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영화 롱디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100% 스크린 라이프 형식을 따라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는 어떤 객관적인 시점이 있잖아요. 네. 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연기하는 모습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스크린 라이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CCTV도 있고 뭐 모니터에서 예, 나오는 있고, 카메라도 예. 있고 일상생활에 있는 그 휴대폰 화면들에
을 통해서 송출되는 화면으로만 구성된 영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영상 통화할 때의 카메라. 예. 그리고 영상 통화 노트북으로 할 때도 이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 시점 혹은 뭐 CCTV. 아니면은 영상 속 유튜브 화면 이런 것들. 그야말로 롱디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걸로 영화를 보는 거야. 완전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 디지털 그 문화들이 그대로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 통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스크린에 쭉 있어서 우리 관객들이 보는 영상 통화 하듯이. 그래서 100% 스크린 라이프가 맞습니다. 오, 신선한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 서치랑 똑같고요. 예, 예, 예. 그 외국 영화 서치의 제작진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방식으로 그대로 제작이 됐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재밌습니다. 진짜 더 현실성 있네. 너무 그렇죠. 그 영화 보다가 대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상 통화하는 줄 알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와 재밌네. 예, 정말 몰입이 확. 예.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 저기 외국에 있거나 그러면 계속 영통으로 안부를 묻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도 계속 이제 멀리 떨어져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예요.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참 무섭네. 예. 예. 그런 현실 그러니까 완전 신세대 영화인 거죠. 그렇군요. 최신의 어떤 생활을 반영한. 4933님이 연기 연습을 위해서 실제로 두 분이 영상 통화도 가끔 했다던데 영통할 때 어색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영상 통화는 오로지 영화 때문에 해봤어요? 평소에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메이크업이 안 돼 있어서? 아니요, 약간 전 영상 통화 좀 울렁증이 있어요. 통화 울렁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목소리 들으면은 좀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딱히 선호하지 않는데 이번 기회로 좀 많이 했거든요. 오빠가 워낙 말이 많으셔가지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편했어요. 네. 영상 통화를 그럼 두 분이서 하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제 지금 했다. 자 준비됐지? 예. 하고 이제 대본을 펼치는 거죠. 이제. 대본 연습하면서 대본에 있는 뭐 이제 테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혼자서 연기를 해야 됐었어요. 실제로 영상 통화를 못하고 상대방이 없는데 허공에다가 대고 혼자서 그러니까 안 해보고는 느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도윤 씨는 의외로 엉뚱해서 영상 통화에도 얘기가 끊어지질 않겠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예. 오빠가 자기 혼자 말하고 대본 연습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영통이 두 가지인 것 같아. 정말 친한 사이는 영상 통화 자주 하잖아요. 막 뭐 하면서도 막 통화하고 뭐 강아지도 비춰주고 밥 먹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하고 근데 가끔 잘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영상 통화 할 때가 있어. 뭐 몰고 해서 엉망이고 막 심지어 막 옷도 막 지금 영상 통화할 옷이 아닌데 근데 그걸 잘못 켰을 때는 막 도망가고 난리 나잖아요. 화면 이렇게 하고. 그 심리는 뭘까요? 안 친한데 거는 심리. 아주 무례함이죠. 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육중환 씨가 그렇게 영상 통화를 잘하거든요. 가수 육중환 씨가. 그때만 해도 제가 모르고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분해요. 근데 어제 피식대학이랑 영상 통화할 때는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서프라이즈로 기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도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오나 복수 차원에서 그 사람 막 준비 안 된 시간에 우리도 영상 통화. 사실 거절하면 되긴 하는 거지만 그렇죠? 자 4722님이 로코 영화니까. 핫텍 커플 데이트하는 장면 많이 나오나요? 제가 연애를 쉰 지 오래돼서 요즘 어디서 연애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글이 아닌 영화를 보고 배워볼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화에서 볼 땐 지금 100% 스크린 라이프라고 하고 롱디라고 하니까 둘이 같이 연애하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아 나와요? 5년 전에? 과거에 기록했던 자료들을 이제 열람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야, 그것도 과거 자료 열람이구나. 예. 그치 막 우리 찍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오. 근데 영화로 연애를 배우는 것보다는 현실로 부딪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4722님. 예. 그럼
그럼 이분 영화 보지 말까요? 아니요 영화는 보세요. 영화는 아, 그 저기 잘 되고 싶은 분하고 예. 저희 영화를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어, 그치 있을 때 잘해주고 싶지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도화 태인이 네. 뭐 아니야 뭐 도화가 도화 태인이의 입장에서도 좋고 유나나 동윤 씨 입장에서 좋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뭐 데이트 장소 핫플레이스 어디가 있을까요? 한 군데씩만? 저는 일단 5년에 일단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아, 하루를 날 잡고 네. 사진을 저희가 엄청 많이 찍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인생 네 컷을 저희가 예. 찍었었는데 그때가 재밌더라고요. 아하. 뭔가 기억에 남을 법한 그것도 남기게 되고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아, 커플끼리 네. 인생 네 컷 이렇게 사진 찍어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사실 또 그 공간에 들어가면 참 자유로운 포즈가 다 나오니까 네. 그렇죠? 네. 어 좋네요. 인생 네컷 사진. 저는 최근에 이제 전주를 갔다 왔는데 네. 영화제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전주가 음식도 맛있고. 촬영할 때는 또 군산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군산 가깝잖아요. 군산 전주 코스로 당일치기 다녀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미식이 꼭 네? 당일치기 해야 해요. 아 그건 그만큼, 본인들 선택. 예. 그만큼 가깝게 잘 갔다 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예. 너무 아름답다. 최고입니다. 그럼 음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전주는 흔히 이제 뭐 비빔밥 이런 거 뭐 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숨겨진 맛집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닭곰탕 굉장히 맛있는 집을 찾았어요. 예예. 예.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 닭곰탕. 네. 한옥마을 근처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시길 그렇군요. 바랍니다. 닭곰탕. 또 담백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한식 좋아해요. 한식. 예, 닭곰탕. 네. 어 그리고 또 김세나 씨가 아 구지은 씨가 구지은 씨가 했나? 예, 구지은 씨가. 저도 부산과 서울 장거리 연애 7년 차인데 오랜 시간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정말 어떤 땐 힘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만날 때도 있었어요. 혹시 영화를 보면 롱디 커플들이 헤쳐나가야 될 사랑 방법도 포함돼 있나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랑법이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어,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롱디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싶은데 옆에 없으니까 맞아요. 한번 이제 뭐 정말 막 드라마틱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그 다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를 지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못하는 거지. 예. 서로 현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달려와 줘야 되잖아요. 또 그런 장면도 내가. 나옵니다 영화에. 예. 근데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그치? 장거리 운전. 그러니까 동윤 씨는 현실 속에서 장거리 연애는 안 해봤죠? 아 정말 싫어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 굳이 뭐 롱디 아니더라도 집이 막 극과 극인데 있잖아요. 극과 극. 그럼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 질려서 일단 사는 곳 물어봐가지고 너무 멀면 아예 네. 소개팅을 안 받더라. 아 그래요? 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반경 30km 넘어가면 와 30km 그래도 크게 잡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동윤 씨는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어떤 여자가. 네. 근데 우리 집과 끝이야. 어느 정도 걸릴까요? 차 타고. 한 2시간 반. 2시간 반이요? 어, 2시간 너무하지. 서울에서도 전주까지 2시간 반 걸리던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 1시간. 1시간 걸려. 1시간이요? 어. 1시간 정도면 괜찮아요? 데려다 너무 주고 마음에 오면. 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아, 가당치도 않는 얘기야? 예.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세나 씨가 두 분 게임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하는데 동윤 오빠가 유나 언니에 비해서 게임 실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더라. 유나 언니 예. 게임 실력에 많이 놀랐다더라. 예. 혹시 게임 할 때마다 동윤 오빠가 많이 졌나요? 게임 잘할 상이에요. 게임 잘해요. 그렇지. 아 제가 본 아무래도 그 남자애들은 비교적 그 더 많이 게임을 하잖아요. 예, 통계적으로 예, 봤을 예, 때. 근데 제가 본 여성 유저 중에 가장 잘합니다. 최고야. 예. 저는 집순이다 보니까. 게임 정말. 집에 살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더라고요.
게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아니 유나는 딱 자세가 게임이나 이런 거 잘할 자세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네. 이거 거북목 조심하세요. 거북목. 오빠도 조심하세요. 나도 조심하는데 게임 많이 하면 그 조심해야 돼요. 아니 진짜 유나는 게임 잘하게 생겼어. 정말 잘하고. 아. 어 그럼 계속 쳤어요? 아니 게임을 잘해요. 실력이 일단. 그러면 둘이서 다양하게. 둘이서 한 게 많아요. 근데 둘이서 그럼, 협동 예. 게임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그냥 잘하는 거고 예. 근데 오빠가 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좀 알려줘야 되고. 표정 왜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처음 하는 게임인데 잘할 수 있습니까? 아 처음 하는 게임? 아니 잘해요 게임. 예. 어, 발끈하시는 거 보니까 발전할 그게 많아. 그렇지? 저런 예. 분들이 도전하잖아. 다행이네요. 아 그렇구나. 1092님이 롱디의 두 주인공이 묻습니다.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 vs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신 애인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 이게 반박의 여지가 있나요? 이게 이거 1박 2일 절대 안 되죠. 어. 그러면 아니 1박 2일 절대 안 되잖아요. 전 애인도 좀 아니 그러면 아니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래 동일 1박 2일은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러면 아니 이거 헤어지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러면 왜 미안하세요? 그러면 자 봐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자 봐봐 동일나. 그러면 전 애인 X와 밤새 술 마시는 애인은 어쨌든 그 식당이잖아요. 식당인지 어딘지 어떻게 맞아. 알아? 밤새 술을 마셨다. 제가 생각했을 요즘 때는 식당이 얼마 일찍 문났는데. 아니 24시간 요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 아침 7시 8시까지 하는데 다 있는데 네. 어쨌든 1박 2일 여행을 간다는 건 숙박업소를 예약을 네. 했다는 건데 그거는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친구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1박 2일로 숙박업소를 잡고 그치 근데 그거는 아, 1박 2일이지만 뭐 그냥 밤새 얘기만 하는 거야. 아 말이 안 되는데 술 마셔. 어 그래요? 그러면 예. 전 애인과 밤새 술 마시는 그거는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아, 얘기가 좋지? 길어져서 얘기가 길어져서 그래? 이제, 예. 뭐 하러 술을 마실까? 그러니까 전 애인이랑 그 둘 다 잘못됐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1박 2일 선택하실 거예요? 어디 유나는? 아, 네 1박 2일은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절대 안 되는군요. 절대 안 단호하네. 다 사정이 있을 텐데. 사정 없어요? 그럼 네. 차라리 헤어지고 가라고. 단호하시네. 네. 자, 3518님이 동윤 씨 너무 반갑습니다. 15년도에 편의점 흉기 강도를 검거하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 당시 작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편의점이셨는데 동윤 씨 나올 때마다 온 가족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게 있었어요? 예, 그 저기 아, 나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15년 전이 아니라 2015년. 15년 전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감기 잡기는 좀 어립니다. 그때도 건장하기 아니 저기 힘이 세고 용기가 넘치긴 했는데 32니까 고2네. 고2면 잡을 수 있지 않나? 2015년도에 헷갈릴만 하네. 15년 전 나 뉴스 본 것 같아. 그것도 가능하네. 아 예. 맞아. 저 그거 예. 뉴스 인터뷰에서 예, 그걸로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는지 아십니까? SBS 뉴스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너무 이제 미담에다가 비주얼도 있어서 그때 막 소속사에서 연락 온 거죠. 그걸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와, 예. 진짜 유일무이 뉴스 데뷔. 들어보셨어요? 길거리 데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길거리 캐스팅 들어봤죠. 뉴스 데뷔는 최초. 와, 예. 그러니까 뉴스 그 강도를 잡을 만한 체력이야. 성품이랑 예. 단호하고 아니 근데 작은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저도 예.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데뷔했습니다. 예. 작은 아버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와 이건 미담 중에 미담이네. 안 좋은 일이었으니까 어쨌든 예. 강도라는 예. 건 예. 와 근데 겁나지 않았어요? 제 겁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요 주위에서. 근데 어떻게 했는데 짧게 그때 강도가 딱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몸으로 제압한 건 아니고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편의점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 사람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곳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류하고 약간 경찰과 이제 실시간으로 예. 추적해서 검거하는데 일조를 한 거죠.
재밌는 사람. 참고로 옆에 있던 사람들 도망갔습니다. 아, 근데 제 친구들. 왜 도망갔어? 무서워서. 물론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큰데 도망갔더라고요. 근데 도인우가 딱 잡았구나. 그렇죠. 믿음직스러워. 와, 그 완전히 그 여장 그 선비의 느낌은 없네.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너무 다르네.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오, 얼굴은 이렇게 버들가지 같이 이렇게. 자, 광고 듣고요. 와, 영화 롱디의 두 주인공 장동윤 씨, 박윤아 씨. 와, 실제로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너무 재밌고. 김지훈 씨가. 네, 동윤님. 아재미 있네. 귀여워. 아저씨의 완전 얼굴은 여리여리 예뻐. 맞아요. 서른 둘이면 아저씨죠, 뭐. 여배영님이. 윤아 씨 다음에 액션 영화 나오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예.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 롱디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롱디를 보러 극장에 찾아주실 관객분들,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만 할까요? 저희 되게 귀엽게 이쁘게 많이 찍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제가 찍은 영화라서가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극장에서 남녀노소 체험을 해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여러분 기대 이상이고요. 네. 꼭 극장에 다회차 관람 부탁드립니다. 애차 관람. 예. 네. 오. 아, 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아저씨. 아, 그게. 아니, 근데 롱디 엄청 땡기네요. 정말 100% 스크린 라이프? 예. 예. 네. 정말 그런 게, 예.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봐야 된다고. 예, 예, 예. 말입니다. 가끔 영통해요, 그럼. 예. 나랑. 예. 자, 2부 끝곡으로요. 유나 씨가 부른, 이것도 지어 불렀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박유나 씨가 극중에서 부른 오후. 영화 롱디 OST네요. 네, 오후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 우리 3부에서는 또 우리 박재정 씨하고 하현상 씨 라이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